해양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미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해양대학교가 하여튼 지금 그 혁신파크 사업을 비롯해서 영도 전체의 중심이 되겠다는 이 원대한 꿈을 부산시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도 있고 또 원래 계획만큼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해양대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바뀐다 그러면 영도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 특히 부산의 해양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수욕장 기반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를 보면은 다양한 해양 자원들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부산시에서도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기관과 협력하여 실현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해양치유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해양치유 분야라고 해야 될까? 그 분야가 대단히 유망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이 그 해양치유 프로그램들이 또 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과 결합이 돼서 관광 자원화도 될 수가 있고 또 일종의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부산에서는 그게 아주 좀 취약해서 뭐 노르딕 워킹이라든지 뭐 선셋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정도 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해양대학교가 구상하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일종의 클러스터 형태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또 다양한 그 기능들을 결집도 시키고 시민들이나 바깥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실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그 치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센터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혁신파크 사업으로 지금 해양대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혁신파크 사업에도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은 해양레저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저희 같은 산업체가 그런 다양한 해양치유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중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업 정책 지원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해양치유와 관련해서도 부산만의 특색 있는 해양치유가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완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라든지 또 경북은 염지하수, 고성은 굴 뭐 이런 거를 일종의 자기들 이제 특산물로 하면서 그걸 해양치유 산업과 연결시키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부산은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부산이 뭐죠? 부산만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을 한다 그러면은 뭘 좀 집중하면은 좋을까요? 부산에는 요트 업체들이 전국에 예. 제일 많고요. 그리고 서핑 예. 업체들이 예. 또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런 산업체들을 기반하고 그리고 해안 둘레길과 바닷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이용자들의 해양 치유 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그걸 토대로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함께 가야 될 텐데 좀 이렇게 업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서핑과 또는 음식과 치유 프로그램과 또 놀이와 이런 거를 좀 결합한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지원을 실증 사업 형태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산학 협력이나 지원 체제 구축도 뭐 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제안을 오히려 좀 그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지원 방안을
함께 이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스마트 항만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경 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항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항만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초점을 두고 있는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큰 기업들이 가장 적절한 곳에 물류센터를 찾아서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 분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구매 욕구에 맞는 배송체계 물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 그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부산은 굉장히 좋은 입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트라이포트 체제 하에서의 배후 물류단지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새로운 산업들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항만 배후 지역에 강력한 물류단지를 만들고 있고 또 공항이 생기면 공항 배후에 이런 어떤 물류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이 시대에 부합하는 물류센터를 만들고 그 물류센터들도 요즘은 전부 최첨단 기술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을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죠. 혁신적인 부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상을 이용한 드론 택시의 혁신, 물류의 혁신, 교통의 혁신을 보여준다면 2030 그 엑스포를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상 UAM의 중심지가 부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왔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을 것은 2030년 UAM 시대를 좀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예, 이렇게 네. 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드론으로 배달된 제 이 커피를 다시 한번 마시면서 커피도 되게 맛있다. 우리 부산시에도 해상 물류 배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UAM도 사실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도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실증하기도 좋고 먼저 하기 제일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좋은 제안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가덕도 공항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UAM 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넣어서 UAM이나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진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좋은 제안들을 수시로 좀 알려주세요. 네. 첨단 기술의 첨단 소재 단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학교와 기업이 장기업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들이 작은 기업들한테도 개방이 된다면 저희들에서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퍼스트 무버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특히 소부장 쪽에는 부산에도 많지는 않지만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사상의 지산학 브랜치로 지금 돼 있는 유니스 같은 경우에도 그 소부장 쪽에 이제 그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직접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지금 주식회사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연리전지 쪽으로 해서 기업이 스스로 큰 자기 땅에다가 이 그 R&D 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함께 좀 그 공동 R&D도 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유치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직접 단지를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 자율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3개의 실증 사업과 이 실증 사업을 위한 5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는데 이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 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 기술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선박에 적용할 때에는 6회상 실증 경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더해 기업과 기관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암모니아 규제 특구 자유 특구로 부산시가 이 선정이 된 건 굉장히 경사로운 일입니다. 예, 앞으로 이 수소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암모니아를 우리가 특성화해서 예,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실증이 주로 이제 선박 쪽에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일단 그 규제자의 특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국비를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해양대학교를 비롯해서 한 17개의 관련 기관 기업 지휘해서 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실증 사업부터 하고 우리가 어디에 특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국해양대학교나 한국선급 같은 데가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총장님을 비롯해서 해양대학교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거 갖고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와서 발표를 하곤 하는데 학생들의 눈에는 먼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뭐 AI 기반이라든가 XR 기반,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생각하시는 산학연에 대한 이런 지원 방법은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박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를 여기 부산에 본사를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금 인력 수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금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면 전부 하는 얘기가 인적 자원이 있냐, 그게 잘 키워지고 있냐, 공급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산학협력을 이렇게 그토록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학협력이 무조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수요가 있는 것부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그 선박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그 분야의 매출이 엄청나게 그 빠르게 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인력 양성이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대학이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업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곳곳에 그 AI 교육 인력 그러니까 인력을 부산대학교도 만들고 뭐 각 대학들이 다 부경대학교도 만들고 해서 그런 인력 충원을 위한 계획을 잡고 지금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데 선박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대학교나 부경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거꾸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산학협력 차원에서 이거를 매칭을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산학협력을 하지만 결국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학이 자기주도적으로 또 기업이 자기주도적으로 해주셔야 시가 지원할 방안이 정확히 나오지 시는 그걸 다 통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해양대학에서 그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이제 나서서는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는 이제 보조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맞고 저희 대학은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 모집에 이제 회사 인공지능 보안학부를 만들어서 6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운선사라든지 조선소, 해양 분야의 웬만한 기업으로부터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몇 개월간 해서 장학금을 이제 확보했는데 현장 필드에서 업무 일하시는 분은 배는 자꾸 바뀌는데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라 이제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라 해서 현재 기존의 배를 타고 있는 분을 재교육하는 그런 센터를 2년 전부터 기획을 해와서 사업 제안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고 시장님께 좀 챙겨봐 주시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박 관리 업체들이 외국에 비해서 많이 영세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부산에서 주도해서 선박 관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또 부산시에서 생각하기에 선박 관리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선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부산 선박 그 관리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인식이 다 올라와 있고, 부산시도 그걸 위해서 이제 우수기업 인증제라든지 또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선박 관리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장기 비전을 갖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협회하고도 의논하고 또 대학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런 쪽에 이 계획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제조, 기자재, 그다음 선박관리를 포함해가지고 부산 기업의 준비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 또 시의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선박관리는 다 인증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증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선사들한테도 시가 보증한다라든지 국가가 보증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어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부산의 선박관리 업체들이 사실 한 93%가 영세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인증제도 같은 게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내년에 이제 용역이 이게 본격화돼서 이때 조금 좋은 그 방향과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관련 해운협회나 선박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좀 토론을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해양대학교 화이팅! 화이팅!